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공수처가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통신 조회를 하는 것으로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자 그리고 이 야당 의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공수처가 이 일반인들에 대한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을 하고 있다 하는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의 부회장도 통신 조회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동안 이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글들을 음식에 자주 올려서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아왔는데, 자, 거기 때문에 그럴까요? 최근에 들어서는 또 이, 멸공이라는 글을 적어서 올렸는데, 그게 이제 계속 쭉 올렸는데, 이번에는 그게 자체가 인스타그램에서 아예 삭제가 돼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시진핑 사진이 들어있는 기사를 올리면서 또다시 멸공 이래도 지울 테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하자면 재벌 그룹 부회장 사실상 이 정용진 부회장은 지금 신세계 그룹을 이끌고 있는 있다고 보아지는데 자 이렇게 큰 기업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자기 색깔 또 자기의 정체성, 뭐 자기 정치적 견해 이런 걸 밝히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현 정부가 다를 경우에는 자 많은 탄압이 우려된다, 뭐 많은 불이익이 우려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표현을 상당히 조심하지만 정용진 부회장은 아주 용감하게 자신의 소신대로 글을 올려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미안하다, 고맙다. 특히 이 뭐 음식은 자기에게 맛과 기쁨을 주면서 고맙다는 면이 있고 그러나 그 음식은 말하자면 생물이기 때문에 희생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미안하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문재인을 조롱하는 글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비판을 그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에 대한 불매운동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러나 정용진 부회장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일정하게 일관되게 자기 입장을 쭉 밝혀왔던 것입니다. 자, 이 정용진 부회장은 진행 중인 재판이 없고 형의 집행이 없고 별다른 수사 중인 건이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 통신조 내역을 틀었다는 얘기냐 이렇게 왜 통신 내역을 틀었냐 국가 위해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기자들에게도 설명하니까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 통신 내역을 틀었다는 것이냐. 도대체 그러면 내가 어떤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한 것이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 부회장이 공개한 통신자료 제공 내역 확인서를 보면 자, 정 부회장 휴대전화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2021년 6월 9일 또 인천지검이 같은 해 11월 8일 날 조회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민간인에 대해서 아주 무차별적으로 이 조회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점에서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인권 침해, 인권 탈압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통화에도 위축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화량이 줄어들고 조심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정보통신 내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해지일 등인데 통화한 내역이나 통화 내용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자체가 내가 통신 누구나 통화했다는 것 자체가 알려지는 것 자체가 이 극히 사생활적이고 개인적인 건데 이걸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조회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자, 통신자료 제공 근거에 따르면 법원이나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이나 수사 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 이 문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앞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일 미안하다 고맙다 하는 글귀가 포함된 음식 감상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문재인의 이런 과거에 자신이 팽목항에 가서 적었던 글귀여서 이게 이제 그게 아니냐 바로 그걸 지목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 비판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자, 여권의 지지자들은 정용진 부회장에 대해서 이 불매 운동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논란 이후에도 정용진 부회장은 음식 사진을 올릴 때는 미고라는 단어를 적고 있습니다. 미고는 미안하다, 고맙다. 이 줄임말로 추정되는데 과거에 한참 이 글을 올릴 때 홍보실장이 자, 말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하는 수 없이 뭐 홍보실장이 말리니까 안 쓰겠다 했는데 그 뒤에는 미고.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지난 5일에는 정용진 부회장이 이 숙취 해소제 사진과 함께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 멸공이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신체적 폭력에 그리고 선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삭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멸공이 왜 신체 또는 폭력 및 선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인가? 자,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 하고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정 회장은 지난해 11월 달에 공산주의가 싫다 이렇게 밝히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글마다 종종 멸공 해시태그를 붙였습니다. 삭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인스타그램 측은 시스템의 오류로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하면서 게시물을 복구했습니다. 자, 대검찰청도 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 자, 이걸 보면 지금 기업인, 뭐 언론인, 정치인, 검찰 할 것 없이 곳곳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정말 여기 댓글을 보면 앞으로 이마트, 스타필드, 신세계만 갈 거다. 자유대한민국에 이런 재벌이 있음을 보고 놀랍다. 교육을 아주 잘 받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 또 리스크를 질 줄 아는 그런 용기,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체제를 지키는 힘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조금만 위험하면 몸을 살리는 뭐 이런 청년들보다는 자, 가진 게 많은 재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굴하지도 않고 또 위협에 이 굴복하지도 않고 용기를 내서 자기의 소신을 밝히고 있는 정용진 회장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와 대단하다 하는 글들이 항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용진 형 항상 응원해. 동생인 것 같습니다. 응원해 이런 이야기가 있고 미안하다 나는 이마트밖에 안 간다. 너희가 불매운동해서 신세계 백화점이 세계 제1 판매 백화점에 올랐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재벌이 이렇게 멋있어도 되는 건지, 자, 야당 X들은 뭐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라가 5년 만에 이 꼴이 다 됐구나, 이런 걸도 있고, 자, 지금 체제가 얼마나 위험하면은 이렇게 나설까. 자, 사업가가 이러한 정권의 정면으로 항의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는 댓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정용진 부회장 아주 용기가 대단한 인물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